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청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강원도 평창군 방면 개천이 지한 깊은 산속, 그리고 유리국수 계곡물이 1년 4계절 끊이자고 흐르는 총면적 16,120평이 되었습니다. 물소리는 참 언제 들어도 신이 된 것 같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소리, 건강하지 않다고 그러죠. 이 지역은 총면적이 16,210평 굉장히 큰 임야인데요. 그리고 전으로 임야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임야 중앙까지 그 위에까지 3m에서 3m50으로 임도가 잘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곡물이 참 좋으네요. 예. 맨 끝이 되네요. 아주 예. 임조원에 고정적으로 물이 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기 저 지금 저기 그 깐데 도로 저거 인도 낸 거죠? 네, 인도 저 사도로 해가지고 낸 겁니다. 저건 저 개발행위 허가를 내서 네, 예, 예. 인도를 저쪽 위로 낸 거죠? 네, 예, 예. 예. 우리 땅 강원도에서 이제 이거 인도를 내셨네. 네, 네. 네. 이쪽에는 경사도가 완만하네. 네, 완만해요 이거 다. 예. 그리고 저 아래쪽으로 이제 이렇게 계곡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고 예, 예, 예. 이쪽 산 뒤에도 구기림, 예. 이 우측에도 역시 구기림. 구기림인데. 전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상공에서 토지 지적도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는 이제 그 펜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펜션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수려한 경관이 풍광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이 펜션으로부터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산 아래쪽인데 좌측 우측과 뒤쪽으로 모두 구기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쪽은 보전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되어 있고요. 7수 청정 계곡물이 1년 4계절 끊이지 않고 흐르는 그런 토지 임야가 되어 있습니다. 임야와 전으로, 임야, 그리고 전으로 혼재해 있는 부동산입니다. 자, 토지 지적도, 토지 이용 계획서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목은 임야와 전으로 혼재되어 있고요.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전체가 보전관리지역이죠. 그래서 개발행위 하는데도 좋습니다. 본통 면적 16,120평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이 2,257평으로 14%, 그리고 13,863평으로 총 면적의 86%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지만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하는데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이 아주 좋습니다. 계곡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멋지게 흐르는 7수 청정 계곡물입니다. 물소리만 들어도 아주 힐링이 따로 없죠. 정말 좋습니다. 자, 빨갛게 되는 화살표, 그리고 빨간 점이 본 부동산의 위치고요. 좌측으로부터 원주공항, 그 치악산 국립공원이 있고요. 저쪽으로 우측으로 평창군이 있고요. 본 부동산으로부터 둔내 KTX까지는 승용차로 15분 거리, 그리고 둔내읍까지는 10분 거리, 둔내병원까지 10분, 원주까지 1시간, 그리고 행성까지는 약 한 30분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80%거든요. 그리고 4층 이하 건축물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야, 여기가 아주 좀 물도 좋고 진짜 깊은 산속에 청정적이네요. 예, 이쪽 그러면 예. 구기림 여기까지는 구기림 관리소에서 이제 관리하는 통이란 예, 말이에요. 예, 예, 예. 우측으로 구기림. 구기림 이 뒤로 구기림. 이쪽 저쪽 뒤로도 구기림. 예, 이 산 뒤가 바로 구기림 이렇게 딱 그 저거 예. 물 나오는 데가 예. 이 산 끝에서부터 이렇게 그렇죠. 물이 예, 계곡물이 내려오고 계곡물. 계곡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예. 이건 뭐 1년 4계절 내려오는 거겠죠. 예예 예, 그럼요. 예. 여기 마르는 적이 없고 그렇죠. 예. 근데 여기가 이 깊은 산속인데 전기가 다 들어와 있네요. 네, 전기가 바로 요 앞에 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 전기 들어와 있고 예. 이쪽 산은 좀 완만한 것 같은데 경사도가 좀 나은데 예, 여기는 경사도가 좋네요. 저쪽 뒤 들어오는 데만 조금 입구에만 좀 있고 예, 예, 이쪽에는 예. 경사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뭐 첫째는 예, 여기 물이 참 좋으네요.
아주 천전 지역에. 그러게요. 이 계곡 끝단이라서. 예. 아, 참 좋다. 예. 보실 바와 같이 이 임야가 경사도도 아주 완만해 좋고요. 임야와 전으로 혼재되어 있는데요. 아주 3m로 임도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서 3m에서 3m50으로 도로를 잘 내놨어요. 제가 보니까 대형 트럭 트럭이 들어가는데도 전혀 문제 없고요. 뭐 버스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널찍하게 임도를 잘 개설을 해놨습니다. 주변이 보신 바와 같이 평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보존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됐습니다. 전체 면적이 보존 관리 지역이더라고요. 16,000평에 20%에 해당되는 데를 건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평창군 방면 교촌으로 치한 북한산소 1급수 계곡물 효능은 16,120평을 소개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열심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찍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